전국에 계신 하구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혁명을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학교야, 잘 가라. 우와! 하나 둘 셋. 일요일 좋아, 일요일 좋아. 아 역시 일요일 날엔 놀이터에서 모래성 짓고 노는 게 최고지. 아 그럼 이렇게 모래성에 침을 뱉어서 탁탁탁탁탁 이래야지 단단하게 지어진다고. 어쩐지 축축하더라. 아유. 아 일요일은 너무 좋아. 맞아. 근데 일요일 저녁은 싫어. 왜? 왜냐면은 바로 다음 날이 월요일이거든. 월요일 날은 학교를 가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도대체 학교에는 왜 가야 되는 걸까? 당연히 우린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에 가야지. 그건 당연한 게 아닐까? 학교에 가는 걸 도대체 누가 정한 거야? 난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도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린 학교에 계속 가야만 해. 뭐라고? 다시 말해봐. 그렇다고 해도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학교에 계속 가야 된다니까. 그래! 그 방법이었어! 학교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너 드디어 정신이 해외로 수출됐구나! 좋아! 학교를 없애자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불가능해! 학교를 없애다니! 어떻게 없애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지. 그게 뭔데? 불안해. 좋아! 여기다가 이것만 붙이면 완성이다! 빛이 나는 파장석 가볼! 역시 나는 천재 과학자라니까! 쥐라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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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또 왔네. 아이, 이번엔 무슨 일이야, 리아야? 아, 옆에 있는 애들은 누구고? 아, 옆에 있는 애들은 내 학교 친구들이야. 그게 말이야, 쥐라이몽. 내가 아주 기발한 생각이 있어서 부탁 하나 하려고. 에이, 또 뭔데? 그건 말이야. 바로 학교를 없애는 거야. 학교를 없애면 당신은 공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즐겁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난 정말 머리가 쩌는 건가? 에이, 그래서 너네들은 저 말을 듣고 여기로 왔어? 맞아요 맞아요, 저 말을 듣고 좋은 생각이다 생각 들어서 왔어요. 맞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아 지랄몽, 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획기적인 아이디어야. 그래 그래 리아야.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하고도 말할 수 없는 지능의 수준이 되어버릴걸. 너를 봐, 공부를 안 하니까 나랑 대화가 안 되잖아. 그치만 지랄몽. 에이,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어서 집에 가. 우리 집에 가도 되는 거지? 그런 거 같은데? 아, 가자. 예, 빠이빠이. 다른 세계에 나. 잘 가렴. 리아는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아휴. 아휴. 역시 김야름이든 내가 바보였다니까. 아 맞아. 아 근데 저기 안에 있던 로봇 진짜 멋있다. 아무래도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아유, 난 못 있겠다. 재량에 있다가 나도 정신이 아주 이상해져 버릴 것 같아. 나도 말이야. 먼저 갈게. 리아야, 태태 안녕. 나도 간다. 안녕. 내가 보여주겠어. 혁신 말이야.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 좋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작전은 성공이야.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 다 났다. 오빠 뭐해? 밥 안 먹어? 오빠는 왜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니? 뭐더라? 그 연구소 잠입 대작전을 펼치겠다고 계획을 짜고 있던데.
얘가 또 이상한 걸 하고 있었네. 리아야, 얼른 밥 먹으라니까. 기다려 보세요. 저는 지금 혁신을 일으킬 거라고요. 아무래도 요리야, 우리끼리 먼저 먹어야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새벽에 쥐라에몽 집에 몰래 잠입해서 무서운 발명품을 하나 가져오는 거지. 그걸 학교에서 몰래 쓰면 학교는 결국 뻥 하고 터지고 말겠지? 아무래도 난 천재라니까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새벽에 가서 터뜨리자. 그럼 난 학교에도 안 가고 매일매일 컴퓨터만 할 수 있을 거야. 나 정말 천재라니까. 아! 방시온띠. 좋았어. 밤이 깊었군. 작전 시작이야. 뱀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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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 볼까? 지랄복은 자고 있겠지? 으차! 으차! 아, 좋았어. 들어오는 데 굉장히 힘들었구만. 좋았어. 지랄복이 자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안 자고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좋았어. 이제 뱃속에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으차! 으차! 으이, 하나 나왔다. 뭐야 이건? 으이? 이건 뭐 하는 거지? 으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 어, 뭐야? 어, 저 건너편에서 아빠가 얘기하는 게 들려. 오,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야. 하지만 필요 없으니까 패스. 좋았어.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 으취. 이것도 뭐야? 피아노 같은 걸? 오, 모든 소리가 나오는 피아노잖아. 오, 하지만 이것도 필요 없어. 으취. 우추아. 어? 뭐야 이걸? 꽤나 이제 신박한 게 나온 것 같은 걸. 웃는 돌이잖아 그냥. 이렇게 쓸데없을 수가. 좋았어, 다른 걸 뽑아야 돼. 위험한 건 없란 말이야 지랄마. 어? 이건 뭐야? 이건 꽤나 굉장한 게 나온 것 같은 걸. 우와, 누가 봐도 폭탄이야. 우와, 좋았어. 또 다른 거 내놔봐 쥐라이몽. 저걸로는 부족해. 어? 어? 태풍을 일으키는 돌? 어? 뭐야, 아주 굉장한 게 나왔잖아. 좋았어.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는 거야. 쥐라이몽 정말 고마워. 토닥토닥 잘자. 좋았어. 전국에 계신 하구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제가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케인 먼저! 나와라 허리케인! 우와! 그 다음엔 모든 걸 부수는 TNT! 가라! 학교야 잘 가라! 우와! 우와! 오? 나이스!
월요일이니까 드디어 월요일에 학교를 안 간다. 어? 응?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 어?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학교를 없애니까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다니! 아! 어? 쟤 왜 저러냐? 그래. 그러니까 말이야. 찍어서 한번 가라. 찍어야지. 찍어서 유튜브 올려야지.